그동안 우리 미우들 쿠션 바를 때 스트레스 받았던 푸석푸석 피부, 예민한 피부, 왕모공 피부 미우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 클리오에서 그동안 많은 쿠션을 출시했으나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역대급 애프터.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우리 미우들 이제 봄인데 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공이랑 피부결 커버 잘못하면 낮에 그 데이트할 때 그 자연광 샥 내려올 때 거울 딱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막 무슨 메이크업에도 거울 보기가 싫잖아. 그만큼 깨끗하게 블러 처리된 피부 메이크업이 메이크업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미우들의 피부 커버 스트레스를 책임져 보도록 할게요. 아주 손쉽게 예쁜 피부결 그리고 모공 커버하는 법 진짜 꿀팁만 모아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처음 봤을걸? 오늘 영상에선 클리오 신상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 비건 웨어 퓨어 블러링 쿠션인데요. 비건 쿠션이에요. 비건 쿠션. 요즘 클리오 쿠션은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진짜. 제가 세 달 가까이 이 제품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쿠션 테스트 하자고 하면 한 번 하고 손이 잘 안 가거나 한두 번 쓰고 나서 질감 딱 느껴지고 광고 못 하겠어요 이런 제품도 많았는데 이 쿠션은 텍스처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진짜 벌써 이렇게 더러워졌을 만큼 엄청 자주 들고 다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리오는 좀 눈감아주세요. 제가 저번 클리오 비건 쿠션은 막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클리오가 이를 바득바득 갈고 갈아서 이 쿠션을 만들었나봐요. 동글동글한 쉐입에 아주 봄 느낌이 뿜뿜 나는 연한 핑크빛 패키지라 봄에 파우치에 쏙 넣어서 들고 다니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죠. 여기에 PCR 소재 사용 등 환경까지 생각한 진짜 찐 비건 쿠션인 것도 대박이에요. 요즘 진짜 비건 제품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자 이제 제형을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번에 새로 나온 퓨어 블러링 쿠션은 정말 얇고 섬세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모공 커버에 특화되어 나온 쿠션이라 그런지 아주 매끄럽고 얇게 발리더라고요. 밀착력이 그리고 대박이에요. 식물 유래 성분인 쌀 전분 파우더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매끈하고 싹 얇게 커버가 되면서 화사하게 세팅이 돼요. 화사하게. 지금 제가 이 쿠션을 사용한 건데 완전 블러링한 그런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쿠션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지속력까지 미쳤어. 제가 좀 이따 지속력 테스트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써본 클리어 쿠션들 중 가장 텍스처랑 지속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역대급. 이 쿠션이 모공이랑 매끈한 피부결 만들어주는 데에 특화된 쿠션이긴 한데 이 쿠션을 더더 예쁘게 바르는 방법 그리고 안 들뜨게 피부결이며 모공이며 피부 커버할 수 있는 방법 꿀팁 쫙쫙 압축해서 알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낯 제이미 보유 나타나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민낯으로 나타난 이윤. 제가 오늘 스킨케어부터 프라이머 바르는 법까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쿠션으로 모공 피부결 예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스킨케어는 모공 커버나 뭐 피부결 커버 메이크업 하는데 제일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컨셉 잡아서 좀 똑똑이 그리고 약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느낌으로 이렇게 똑부러진 말투로 여러분들에게 딱딱하게 대하도록 할 테니까 약간 여러분들도 저를 딱딱하게 너무 소프트하지 않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 프로페셔널한 컨셉 갑니다. 자 이제 바로 스킨케어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스킨케어 시작하실 때 보통 첫 번째로 토너 패드나 토너 단계를 거치시잖아요. 저는 항상 이 채널에서 진짜 주구장창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피부 열감 내리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이렇게 화병도 많고 아 오늘 프로페셔널 컨셉이지? 다시 그래서 피부에 열이 있을 땐 무조건 화장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너무 알아가지고 항상 열 그 열에 대해서 염불을 외우는 건데 피부 열감이든 뭐 속건조든 느껴질 때는 저는 이런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무조건 수분팩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해주는 편입니다. 피부 각질이나 거칠거칠한 게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은 아침 세안하실 때 아니면 외출 전 세안하실 때 해면 스펀지로 뜨거운 물이나 뭐 각질 관련 효소 파우더 세안제 같은 걸 같이 사용해서 굴려굴려가며 좀 부드럽게 각질 제거해주시는 걸 추천하곤 하는데 그걸 깔무겠다 하는 저 같은 덤벙이들을 위한 방법은 이런 토너 패드 고르실 때 각질 연화제 성분이 있는 토너 패드를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라하, 파하, 라하, 아하 그 하영제들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라하, 파하를 선호하긴 하는데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파하라를 추천드리고요. 보통 피부들은 아하, 마하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살짝 진정 앰플이나 수분 앰플 조금 추가해서 완전 빡빡 깎지 말고 피부
피부 각질 부분만 살짝 정돈해주듯이 자 그리고 토너 패드 팩 할 때 완전 중요한 꿀팁인데요. 면봉에다가 토너 팩 3분에서 5분 정도 할 동안 이런 시카 크림이나 뭐 보습 장벽 크림을 듬뿍 묻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코에서 제일 끼는 요 부분 있죠. 모공이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 각질이랑 모공이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들에 크림을 듬뿍 올려놓습니다. 같이 콧물 흘리기처럼 만들어놔야 돼요. 이런 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3, 5분 지나서 토너 패드를 제거하시면서 함께 크림 올려놨던 것도 토너 패드나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확실히 그 모공 커버 퀄리티가 다 좋아져요. 저는 이 단계에서 속 건조를 심하게 느낄 때는 정말 가벼운 제형의 수분 세럼이나 수분 앰플을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긴 한데 토너가 60%에서 80% 정도 날아가기 전에 2단계 기초를 발라줘야 돼요. 시간으로 따지면 20초 정도? 그때쯤에 이제 2단계 세럼이나 로션이나 앰플을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정말 가벼운 수분 앰플을 발라서 피부를 한 번 더 수분에 절여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엄청 가벼운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수분 세럼을 사용해서 가볍게 올려주는 편입니다. 마무리로 펀지에 굉장히 뭔가 쫀득쫀득한 부분이 있어요. 흡수가 차마 안 된 그런 지저분한 유분기 걷어내주시면 기초 공사가 탄탄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선크림이나 선프라이머 뭐 베이스 그런 걸 바르게 되잖아요. 전 좀 피부결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프라이머 바르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오늘 사용한 클리오 신상 쿠션이랑 굉장히 찰떡궁합일 프라이머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발라야 돼요. 선프라이머도 막 바르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이 피부 넓은 면에 고르고 얇게 발려야지 쿠션이든 뭐든 안 뭉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부결도 예뻐 보이고 오늘 정말 많이 나올 이런 뭉툭한 브러쉬에 프라이머를 한 번 더 묻혀서 코 부분에 올려서 두들기시고 굴려가면서 프라이머를 매겨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를 사용하실 분들은 무조건 이 방법으로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훨씬 지속력에도 도움이 되겠고 모공 커버, 피부결 커버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제일 사랑 퓨어 블러링 쿠션을 바르면 좋은데 스펀지에 고루 묻혀서 무조건 덜어내시는 거 아시죠? 이쯤 되면 다 알겠다. 프라이머 위에 한번 밀고 두들기고 코 부분 반대쪽으로 밀고 두들기고 두들길 때 아주 팡팡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내 안면부를 갖다 그냥 쳐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결도 엄청 예뻐 보이고 모공도 확 예쁘게 메꿔지거든요. 여기 끼인 거 하나도 없는 거 보이세요? 코 옆에?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비포 애프터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무 프라이머 이런 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모공 커버에 특화된 클리오 비건웨어 퓨어 블러링 쿠션으로만 모공 피부결 커버를 해볼게요. 비건웨어 퓨어 블러링 쿠션은 025 란제리 컬러 그리고 035 리넨 컬러 045 진저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025 란제리는 맑고 화사한 복숭아빛 피부를 연출할 수 있고 035 리넨은 자연스럽고 화사한 상아빛 피부 연출이 가능합니다. 045 진저는 좀 더 건강하고 내추럴한 피부 연출이 가능해요. 흉터나 여드름 커버를 위해서는 본인 톤보다 너무 밝은 톤보다는 적당하게 알맞는 여기 턱선 윗부분에 잘 녹아드는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화사한 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프라이머 단계에서 뭐 톤업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 사용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얇게 깔고 바르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알맞는 3호 리넨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미친 모공 커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피부에는 내장 된 퍼프로만 모공 커버를 해볼 건데 요 퍼프가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쿠션을 요즘 진짜 많이 사용해서 퍼프가 많이 더러워지긴 했는데 이게 진짜 퍼프가 얇고 쫀득거려서 피부결 모공 커버에 완전 특화된 쿠션 퍼프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의 텍스처가 엄청 얇고 고르게 잘 밀착되어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딱 알맞는 퍼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피부 보여드리자면 일단 요 쿠션을 고르게 묻혀서 덜어냅니다. 이 모공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인 이런 모공 부분 피부를 살짝 바깥쪽으로 당겨서 쓱 밀고 이렇게 안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남은 양으로 피부 바깥쪽 터치해주시고 턱까지 옵니다. 인중 한번 가볍게 들렸다가 눈가랑 코 부분이 제일 얇게 쿠션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커버가 됐으면 피부 너무 좋아 보이지? 한 번 더 살짝 묻혀서 많이 덜어낸 다음에 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쿠션을 쓱 밉니다.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고 두들기기.
그리고 요 이마 부분도 은근히 모공이 많아요. 모공이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마 부분도 당기고 밀고 두들기다가 완전 세게 퍼프를 잡아서 팍팍팍팍팍팍 다져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점점점 펴 발라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반대쪽 커버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뭉뚝한 브러쉬를 준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 왕모공벌이에요. 이거 덜어냅니다. 브러쉬를 둥글게 둥글게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굴리다가 코 부분에 톡톡톡톡 쳐주세요. 그리고 퍼프에 아무것도 안 묻은 면으로 두들기면서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모공에 이 파운데이션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수납해요, 막. 아까와 똑같이 쿠션을 묻혀서 많이 많이 덜어낸 다음에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다가 한 번 더 여기 위에 레이어링 해주면서 다져주세요. 그리고 이 쿠션 커버력이 진짜 좋은 게 아마도 이런 뭉뚝한 컨실러 브러쉬로 트러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면 이렇게 가려진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 모공 프라이머 필요 없이 완전 깨끗하고 깔끔하게 커버하실 수 있죠? 이쪽은 퍼프만 사용한 쪽, 이쪽은 브러쉬 함께 사용한 쪽. 자, 여러분, 모공이랑 피부결 커버 대박이죠? 제가 사실 클리오에서 그동안 많은 쿠션을 출시했으나 사실 저는 1년 반쯤 출시된 요 진정 쿠션 이후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클리오. 광고지만 이건 말해야겠어요. 암튼 이제 내 소울메이트는 요 비건웨어 퓨어블러리 쿠션입니다.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모공 피부결 커버를 해주는데 텁텁한 세미매트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미매트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모공이랑 피부결 커버가 미쳤다니까. 광고지만 제가 쿠션에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미우들. 저 작년에 쿠션 광고 몇 개 했나 한번 보고 오세요, 여러분. 저 찐템만 진짜 보여드리는데 이거 진짜예요, 이건 진짜. 제가 이제 외출을 해야 돼서 메이크업을 빠바바박 해야 되거든요. 찐득거리는 부분 파우더 처리만 살짝 할게요. 눈썹이랑 코 쉐딩 들어가는 부분 투명 파우더 처리만 좀 얇게 이하 메이크업 하고 나가겠습니다. 4시, 4시. 2시간 정도 지났어요. 8시 45분, 7시간 지났어요. 밤 10시 20분. 피곤해 죽겠네. 기름기 많이 나왔지만 많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아까 고깃집에서 지글지글 연기를 다 맞아갔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멀쩡한 거죠? 집 앞 편의점 가는데 광이 도는 게 너무 예뻐서 찍는 중.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무려 오전 1시입니다, 1시. 오후 1시 반쯤에 메이크업을 마치고 후다닥 나가서 모든 약속 일정을 다 마친 후에 1시까지 일부러 버텼어요. 누가 내 눈꺼풀을 밑에서 잡아당기는 것만 해도 너무 졸려 죽겠어. 저 아까 밥 먹고 여기 지금도 살짝 남아있는데 입가에 고추장이 조금 묻어서 여기를 살짝 문질렀는데 아직도 꼼꼼하게 수정은 못했어요. 아무래도 지속력 테스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빨간 게 있는데 입가에 묻힌 거 아니니까 제발. 맞긴 맞지만 지속력 테스트 한 거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편의점 갔다 오면서 모자를 써가지고 여기는 살짝 벗겨졌거든요. 12시간 정도 지속력은 요 정도고요. 처음보다 좀 많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처참하지는 않죠. 근데 요 정도면 다크닝도 없고 굉장히 멀쩡하게. 그리고 제가 소맥 한잔 했거든요, 엄마랑.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에 열도 많이 올라왔을 텐데 진짜 괜찮아요. 나 얼굴 부은 거 봐. 제가 오늘 이렇게 12시간 졸린 눈 부릅 떠가면서 보여드렸던 이 클리오 비건웨어 퓨어 블러링 쿠션은 올리브영 세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진짜 좋은 혜택의 프로모션 정보는 더보기란에 더 자세한 내용 더 적어놓도록 할게요. 우리 미우들도 이번 신상 비건웨어 퓨어 블러링 쿠션 프로모션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녕. 너무 좋아.